대답은 두 분. 아까 수상 카드가 좀 앞에서 해. 저쪽 할까? 응. 회장이 이렇게 대답은 두 분. 이쪽으로 좀 더 오셔야 됩니다. 여기 프랑카드 지도 서서. 야, 이제 반대로가 봐요. 야, 저 옆에 들어보. 자, 회장님. 회장님 옆으로. 조금 남자분들이 모양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의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5.18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입건하고 전국민적인 비난 운동이 불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 어제도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일부 일본들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당사자인 김준례 의원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윤리위가 시작되는데 한국당의 제명 절차도 국회의 제명 절차도 상당히 한국당의 몽리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은 전국 시도민향우연합회 회원 임원들로서 호남향우회뿐만 아니라 제경 경남 도민회 또 충청향우회 이렇게 많은 시도민연합회 회원들께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특히 43인 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될 수 없다는 주제에서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대표로 우리 임향순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대표 총재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8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신군부에 의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쳐서 불구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 가슴 아픈 역사가 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 3명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심지어 희생자나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한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랐으며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시장 등 15개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5.18 망언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160명이 참여하여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처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을 처벌하여 대치를 시키고자 전국 시도민 향우연합회 임향순 대표총재인 저와 시국회의 참가 553단체가 함께 국민운동 국민행동본부를 출범
합니다. 다음에는 최상현 부위회장이 부호를 낭독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당의 본부 최상현입니다. 하나, 우리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5.18 관련 망언자들이 법률에 따라 처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갑질하는 자를 퇴출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한다. 2월 19일, 3월 7일 전국 시도민 연합회 대표 총재 임양순 외 일동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1시부터는 이분들이 국회 앞에서 5.18 국회 농성단과 함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 제명 5.18 외국 체벌법 제정 7만원 직권 구속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 즉각 가동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이 또 있습니다. 오후 1시에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